호텔에서 일하면 안 돼요. 사장님이 일하라고 하셨어. 동해도 일하라고 했어. 안 된다니까요? 안나, 사장님 나랑 어떤 사이인 줄 알죠? 우리 시어머니예요. 사장님, 나랑 동해 씨 옛날 관계 다 아시는데 안나가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 안나랑 동해 씨 둘 다 위험해요. 우리 시어머니 무서워요. 나보다 더 무서운 분이시라고요.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셨어. 동해도 계속 일하라고 했어. 안 돼요, 안나. 부탁이에요. 여기 말고 다른 일자리 찾아봐요. 아니, 내가 더 편한 자리 알아봐 줄게요.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대로요. 그니까 당장 그만둬요. 제발 안나. 미안해. 근데 나 우리 동해랑 같이 일하고 싶어. 우리 동해는 여기서 일해야 요리 대회도 나가고 제임스도 찾을 수 있어. 안나, 미안해. 나 일하러 가야 해. 네 왼수 같은 김주국장 다시 뉴스 진행한다더라. 그것도 9시 뉴스. 뭐? 뭐를 해? 다시 말해줘. 9시 뉴스 앵커 한다고. 다시. 이 천벌을 받을 놈이? 저 때문에 잘 나가던 김치 공장 말아먹고 길바닥에 고스란히 나앉은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버젓이 뉴스에 나와? 당한 놈만 억울한 거지, 그니까. 미안해요, 박카사돈. 그치만 우리 새아 먼저 살려놔야 돼서. 내 이놈을 당장 그냥. 세아니? 엄마, 어디세요, 지금? 나? 여기 선옥이 집인데, 왜? 지금 빨리 호텔로 좀 오세요. 큰일 났어요. 큰일? 엄마 혹시 안나한테 제임스가 우리 시아버지란 얘기 한 건 아니죠? 왜? 동해 씨가 우리 아버님이랑 제임스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 따져 물었단 말이에요.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다면서요. 세화야, 내가 그게 그니까 그 아나라는 옆편 애한테 미국 가라고 들들 볶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? 아니야, 안 했어.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시아버지 말만 나온 거야. 그 덜 떨어진 옆편 애가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. 내가 미쳐요, 엄마 때문에. 세영이 말실수한 거 얼마나 지났다고 엄마까지 이러시는 거예요, 지금? 세화야,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실수로 그만. 됐어요. 엄마, 어쨌든 일단 여기로 오셔서 안나랑 아버님 못 만나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. 지금 아버님 볼일 있으셔서 호텔에 오셨는데 안나 여기서 다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옆에 내가 호텔에? 알았어, 알았어. 이 엄마가 당장 지금 갈게, 어? 이봉이 좀 참지 그랬어. 냅다 고백해버리더니 꿀 좋다. 주제가 프로포즈인데 한 방에 거절당했으니 생각이 난리가 있나. 보이씨, 아까 개인 손은 어때요? 가요, 내가 약 발라줄게. 아니, 됐어요. 조리사가 손 대친 게 뭐 대수라고. 신경 꺼요. 그리고 여기 직장이에요. 보는 사람 많으니까 이러지 말아요. 뭐야? 둘이 싸웠어? 분위기 아주 냉랭하니 잘못하면 얼어죽겠다. 아니에요. 싫다면서 사람 헷갈리게 손을 왜 잡아? 보이 씨, 이러지 마요. 왜 자꾸 피하고 도망가요? 나 그러면 불편해요. 불편이요? 동해 씨야말로 이러지 말아요. 나한테 마음 없다면서, 나 안 좋아한다면서 왜 자꾸 신경 쓰는데요? 본 씨, 왜 그래요? 동해 씨 바보예요? 자꾸 그렇게 신경 써주면
나 머리 나빠서 헷갈려요. 동현 씨가 나 좋아하나 착각한다고요.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나한테 다시는 이러지 말아요. 신경 딱 끊고 그냥 모른 척 지내요. 알겠어요? 뭡니까 이봉희 조리사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눈 없습니까? 손님들 다니는 곳에서 조심성 없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그 정도 지각도 없습니까? 여기가 이봉희 조리사 놀이터입니까? 죄송합니다 부총 지배님. 본 씨가 오늘 컨디션이 좀 나빠서요.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? 동해 조리사, 당신 챙길 여자 많아서 좋겠어? 이봉희, 부주방장에, 아, 윤세화도 있었지. 어디 그 비법 좀 들어보지.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여자들을 다 꿰일 수 있는지. 말씀이 지나치십니다. 제가 언제... 아닙니다. 됐습니다. 싱그러워 싱그러워. 안 난진 먼지 그놈의 옆에네. 물 끼신 채로 우리 세화 옆에 들러붙어서도 평생 발목 잡으려 들고 잡히기만 해봐라 그네. 시간이 얼추 맞는데 안나 씨랑 같이 퇴근할까? 나 아, 저 사돈 아냐? 아, 저 아줌마한테 여긴 저 안나 씨 해코지하려고 이 호텔까지 온 거 아니야 혹시? 사돈! 사돈! 엄마가 빨리 오셔서 안나를 데려가야 하는데. 아니, 아직 방송국에 안 들어가고 있었냐? 아, 네, 그게 사정상 호텔에 있다고 피디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온 김에 주방 쪽 분위기를 캐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요. 아버님은요? 미팅 시간 다 되신 거예요? 어, 그래. 제가 그쪽까지 모셔도 되죠? 아니, 필요 없다. 아버님, 저 일마치면 기다렸다가 아버님이랑 같이 방송국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? 아, 제가 차를 안 가지고 와서요. 폐가 되지 않는다면 태워주세요.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, 응? 안나씨! 안나씨 괜찮아요? 안나씨! 사돈! 사돈 문 열어요! 사돈! 지금 문 안 열면 내가 문 부숴버릴 수가 있어요!